많은 사람들을 불안에 빠지게 만든 청소 로봇의 사생활 보안 이슈. 하지만 업계 최초로 보안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는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의 비스포크 AI 스팀.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직무는 AI 스팀의 자율주행 개발자입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자동차에 쓰이는 자율주행 기술이 비스포크 AI 스팀에도 쓰인다는데 개발자님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청소 로봇도 스스로 경로를 계획하고 주행해야 하기 때문에 자동차에 탑재된 자율주행 기술이 똑같이 적용돼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요. 집마다 구조가 다 다른데도 청소 로봇은 어디서나 잘 움직이더라고요. 혹시 청소 로봇이 수많은 집구조들을 모두 알고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이게 바로 자율주행 기술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을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먼저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전체 공간을 파악하는 맵 빌딩, 주변 환경을 스캔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위치 인식, 그리고 다양한 장애물인 양말, 전선, 가구 등을 피해 다음 청소 구역으로 어떻게 갈지 계획하는 경로 계획과 장애물 회피까지 있습니다. 이 기능들을 통해 어느 집에 가도 청소 로봇이 헤매지 않고 잘 주행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AI 스팀을 개발할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맵 빌딩 속도, 정확도 등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매번 테스트 구조도 바꿔야 했는데요. 저희 집 구조부터 부모님, 친구, 사촌까지 집 구조 사진을 달라고도 하고 이를 참고해서 테스트 구조를 설계하기도 했답니다. 게다가 필드 테스트라고 사내 임직원 가정에서 하는 테스트를 꼭 진행하는데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다들 신기해하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한번 테스트를 할 때 10번 이상은 돌려봐야 직성이 풀리니까 가족들이 나중엔 그만 좀 하라고 말리더라고요. 잠깐, 그럼 혹시 청소하기 좋은 구조가 따로 있나요? 저희 회사의 청소 로봇은 빠른 맵핑으로 구조 파악이 빠르고 정확하기 때문에 집 구조에 따라 청소 성능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신 구조보다는 바닥 환경이 더 중요한데요. 바닥에 장애물이 너무 많으면 구석구석 청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양말, 전선 등 청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물건은 치우신 뒤에 사용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개발자로서 가장 뿌듯할 때는? 지금의 청소 로봇 성능을 위해 장애물을 멀리 떨어진 채 회피하진 않는지, 경로 계획에 누락은 없는지, 다양한 경우의 수를 두고 테스트와 수정하는 과정을 수백, 수만 번 반복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왔고 이후 불편했던 점이 개선됐다, 믿고 돌릴 수 있다,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셨을 때 내 노력이 헛되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자율주행은 땡땡땡이다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자율주행은 구의 싸움이다. 사실 이 말은 자율주행 개발자들이 자주 쓰는 말인데요. 구를 늘려감으로 점차 100%에 가까워지도록 개선하고 또 개선하는 일이 자율주행 개발자들의 업이라는 뜻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해 우리 아이 마중 등 실생활에 편리한 기능까지 있는 AI 스팀. 그리고 이를 개발한 프로테스터 자율주행 개발자. 다음 편엔 어떤 직무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해주세요. 그럼 안녕!